어차피 되는 모양이다. 아, 이제 되는 모양이다. 잠깐만. 아, 들립니까? 네네. 예. 아, 이거 광석이가 이거 연결이 됐는데. 자,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광석이가 또뭐 줌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어젯밤에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의 말씀을 다잘 들었었죠. 정말 통쾌하고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비밀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 이 말씀이 지난 개천절 연합성회 때나 그 이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지난번 금요일은 믿음의 주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속의 주 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인데,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 값을 지불하고 팔려간 데서 다시 회복한다. 이 뜻이죠. 구치소 구속된다는 그런 구속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속아서 팔려간 데서 종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자유자로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됐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이 돼야 이게 증명이 되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예수로 드러나야 이게 하나님께로 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로 발견되지 않는 한 이거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뭐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앞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놔두고, 구속함,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됐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는가? 이것만 우리가 밝혀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이 되죠. 그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개념이 없잖아요. 선악관이 있는 사람은 뭐 개과 천선하면 거듭나는 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하면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의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완전 잠겨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인데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선악의 홍수로 덮여있는 사람이 그 선악에서 죽고 선악에서 죽고 살아나야 선악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속아서 먹은 선악과 그 선악으로 죽은 우리가 그 선악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께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죠. 솔직히 과정을 거친 그요 쉽게 말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친 그 한 사람 살리는 그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었죠. 사실 저도 지난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 거듭나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죽고 다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막연한 그 믿음, 신념을 갖고 그 신념 갖고도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때도 요한계시록을 들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구속함이 개념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으로 제 일생을 거의 36년 불태우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27살짜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던 자기 자신이 그 아들이 극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 갖고 몸부림치다가 전주교회 이호용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그 죽음에 죽음으로 승리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70일이 안 됐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놀라운 그 복음이 실제적인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복음이 어제 저녁에 우리 온 교회에 이 글로벌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경이가 원래 집이 정읍인데 이 복음을 듣고 대구교회로 이사 와서 한 2년 남짓한 대구를 살았습니다. 살다가 또 사정에 이어서 다시 정읍으로 돌아갔죠. 다시 돌아온 세월이 지금 1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정읍에 있으면서 전주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선지자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이가 다른 말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인식이 되고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자신으로, 아들로 완전히 파악이 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들의 죽음으로 추수가 되었는지 정말 이것은 너무나 생생하게 이 미경이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잖아,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지금 미경이가 효용사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로 있고라는 이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된 그 구체적인 사실이 미경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린 지가 아직 두 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이 능력이 요즘 우리 교회 최고의 화두 말씀으로 하면 신모티, 신모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로 죽은 이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구속함,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킨 거죠. 성령에서니까 값을 지불하고 죽음의 종으로 가는 자를 끄집어낸 거죠. 끌어낸 거죠. 아,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으로 간다. 일생 종으로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나왔는가? 종교가 나왔잖아요. 종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뿐 아니고요, 불교 어느 종교든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종교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개념이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부셔가지고 사단에게 뱀으로부터 속임받은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위치를 이탈한 사탄, 천사가, 이탈한 천사, 그 사탄이 자기는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걸,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천사는 안 죽는데, 사실 내가 천사 안 죽는지 죽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고 피조물, 영이 아닌 피조물, 물질로 된 모든 피조물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게 돼 있는데 이 죽게 돼 있는 이것을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해서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저도 옛날에 그 신앙으로
영생할 줄 알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자연사하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 이 비밀만 알아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 한 20년 됐는데 우리 교회 37세로 간암으로 소천한 이정관 형제라고 있어요. 이 이기태 형제의 형인데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년 정도 교회에 왔었는데 한 9년 정도는 돌아다니다가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중매해서 결혼을 했는데 경찰 출신이죠. 의경인가?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신체 검사를 하니까 암이 이상하다 해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암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산병원에 상근 원장님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근 형제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거예요.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선고를 받고 이 정관 형제가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그 시한부를 선고받고 나니까 완전 폭발해버립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리 형제가 알고 저보고 정관 형제인데 좀 가자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제가 정관 형제를 찾아가게 됐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죠. 정우맨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관 형제를 찾아가니까 이 정관 형제 앉아서 얼굴이 붉으락붉으락 하고 노발대 해봐라 하고 욕을 하고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할 말이 없이 죄인들이 돼 있고 광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들어가니까 다른 말은 할 수가 없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주예요, 저주. 욕하고 저주하고 목사님과 교회 창세기 막 모두 욕하고 있는데 앞에 앉았는 형제들이 아무 말을 못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정환 형제가 멈추더라고요, 잠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관아, 지금 나이 몇 살이고? 37이요. 그럼 네 예수보다 많이 살았네. 예수는 33세에 처형당했는데 너는 37이라면 많이 살았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원망이고 저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 교회 언제 왔노? 10년 전에 왔어요. 10년 전에 왔는데 말씀 어떻게 들었노? 한 9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고요. 한 이제 교회 생활하고 말씀드린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는 33세에 처형당했다. 예수만큼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힐 만큼 죄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3개월 시한부도 아니고 지금 바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 33세에 처형당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뤘다 하고 소천했다. 네가 예수를 알았나? 네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목사님의 주님이시다.
근데 네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욕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뭐 때문에? 만약 네가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가 된다면 네 3개월 시한부 그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맞바꾸자. 나하고 바꿔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고 나는 너를 대신해서 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 살자. 내가 이 아버지께 기도할게. 이 형제 앞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한 40분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이 정관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그래 어디서 하려고? 교회에서요. 그래 해라. 간증해. 그래서 이 형제가 교회 앞에 그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할 때예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 앞에 서서 그 3개월 시한부 앞두고 절규하고 원망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하던 이 형제가 암도 하나님의 선물인다 하면서 소리 높이 외치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게 됐다고.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소천하게 됐습니다. 3개월 좀더 걸렸습니다. 마침 제가 울산에서 오르내릴 때이기 때문에 이 형제가 보고 싶어서 물으니까 병원에 지금 복수가 차서 더 이상 오래 못갈것 같다 하길래 제가 병문안 가게 됐습니다. 병문안 가니까 얼굴은 완전히 해버리고 하체에 복수가 차가지고 부어가지고 했는데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손잡고 그 자매 손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관이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관이의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당신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정관 형제가 말도 못한다는 명관 형제가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월요일날 제가 회사 출근해 있는데 동생 기특이를 통해서 울면서 형님이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고 2박 3일 동안 한성 형님이 집례를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저도 장례를 함께 갖게 됐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타날 때 누구를 나타나느냐? 현재적으로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현재적으로 어젯밤에는 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최초로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바로 이 생명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 자신으로 받고 나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부활한다고요.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어제 저녁에 미경이가 말한 것처럼 형상의 자리에서 연합되어지는 새 피조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로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결국은 우리는 뭘로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야.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요. 가졌고 영생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육체입니다. 육체. 그 육체가 내 육체인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육체가 나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바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체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내구나, 나.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4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곧 나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코에 콧줄을 달고 마지막까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그 예수가 나인 것을 발견하게 못하도록 십자가를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의 종탑 위에 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십자가 예수를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지금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 당신이 피로 값주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의 살과 피로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 모두를 모든 인생을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속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의 복음.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복음이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나인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앞에 다리 막혀 있던 모든 것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전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형제, 어떤 사람들과도 담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다른 말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일생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노릇하는 그 아담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속아서 선한 것을 먹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아담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담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육체는 10년 전의 영식이나 오늘 영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자신이 되어버린 나하고, 전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노릇 하면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겠다는 그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인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랬잖아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럼 아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먹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 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내가 먹어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이 정말 절규하듯이 지금 마지막 남은 숨 한 방울, 피 한 방울 소진할 때까지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양보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예수, 이 육체가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지금 정인으로 우리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목사님이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 목사님이 당신 자신으로 내가 바로 너다.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구속의 주, 왜 구속의 주인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왜 구속의 주가 됐는가?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려는 분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입니다. 이분이 먹어진 사람은, 이분을,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됩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상화시켜버렸고, 십자가를 하나의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고, 십자가 예수를 완전 신성시해서 속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알고 난 사람은 뭘로 살게 되죠? 예수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깝게는 이 열매로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어젯밤에 놀라운 일이 한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이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의 이 신모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이 선포, 승리의 선포를 듣고 있던, 뭘로 영상으로 보고 있던 우리 중심부의 유창화 형제가 달려왔습니다.
3년 동안 시모띠를 듣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던 형제였습니다. 제발 시모띠란 말을 하지 마라. 시모띠 듣기 싫다. 중심부 모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데모한 형제예요. 그런데 어제 이 형제가 처음으로 이 시모띠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이 참으로 들린다. 놀라운 증인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유창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드디어 나에게도 이 신모띠의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 미경자매를 보면서 알게 됐다. 아, 온 교회가 지금 기쁨에 도가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거부하다가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안 됐는데 이 미경 자매의 생생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버린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유창화 형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생명의 폭탄이 어젯밤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효용 사도를 통해서 45년 동안 목사님처럼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그리고 전주로 가서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개천절 연합성회 때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효용 장로님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육체로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아들이 죽음을 통해 갖고 견디지 못해 갖고 거의 미친 여자가 되어 있는 이 미경이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 미경이가 그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완전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육체로 죽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말씀,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위치 이탈한 모든 인생에게 하신 유일한 복음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시 돌아오라 흙으로. 내가 다시 빚겠다. 새 사람, 새 피조물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께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 비밀, 영원한 비밀, 사탄이 속이고 수천 년 동안 속이고 모든 사람을 종노릇 시켜버렸던 십자가까지도 우상화 시켜버렸던 그 비밀을 목사님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곧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는 양식,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앞에 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다시금 빚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 피조물로 빚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급한 사람 아멘, 단정하세요. 할렐루야. 급한 사람 하세요. 제가 산인데, 아이고. 한 아들이야, 일체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승리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 교회에 잡다한 거를 우리 다 쓸어 갔더라고요. 그래 전쟁이라는 거는 그거더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어저께 완전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주어진 거를 싹 진짜 쓸어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승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오빠 또 말씀이 그 육체의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아담의 육체는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걸 내 거라고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앞에 계셔서 저도 그 승리에 포함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하간 저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뭐 길게 못하고 여하간 저 승리하는 그거가 저가 거기에 포함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 이거 하나로만 해도 진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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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출근한 사람 또 먼저 하세요. 아이고. 뭐 누가 하나 다 이렇게 그 운명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간증하면 다 한 몸이니까. 아멘. 참 너무 이렇게 그 부활의 현장, 죽음을 이긴 그 한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원래 영식 형제는 말할 때 조금 흥분해서 하지만은 오늘도 역시 말미에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운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마치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모리아산에 들여지고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탄한테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온 사람은 사탄한테 절대 안 속는 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우리는 속을 만한 것들을 다 이겼잖아요. 사람 위치에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뭐 성경 꼭대기 떼내려봐라. 또 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한 번만 죄라면 이게 다 줄게. 저는 뭐 천하 만국 안 줘도 뭐 교사 자리 하나 주면은 제가 다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부를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뭐 교장 해준다는데 엎드려 절 안 했으니까 그 교장 해준다는 사람 충성 하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하죠. 저는 그런 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교장 하라고 할 때 와 제가 만약에 교장 되면은 이 법인에 절대로 밀게 안 깨치고 법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부터 새로 나와야 돼. 거듭나야 돼. 그 영광이 헛된 영광이거든 사실.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뭐 그까지 안 가본 사람은 그 자리가 어디고 교사하기도 어렵는데 교장까지 가는 거 진짜 어렵는데 아니 그 자리가 어딘데 이런데 정작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온갖 그 학교의 모든 살림, 모든 직원들 이 짐을 내가 다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와,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교장 4년 하고 1년 더 남았어요. 그 더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명퇴했어요, 명퇴. 명퇴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야 이게 천국인가? 와 새끼 밥 안 굶는데 내가 떡에 매이 가지고 내가 종로로 됐구나.
야, 딱 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세상이 막 온데간데 없고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라. 야, 이 거듭남의 비밀 이걸 갖다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제 최미경 자매가 누군지 몰랐어요.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야,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예찬이죠 아들이. 예찬이가 어머니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처음엔 통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안 죽었다고. 통곡했는데 십자가를 못 받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을 딱 이렇게 받고 나서부터 이야 그 아들 지금 그 자매가 자기 자신을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은 게 아니고 그 자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열네 목소리 만에서 다시 살아났고 영식 경제를 통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부활의 현장이야 이거. 야, 부산에도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정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창원에 사는데 부산교회 이렇게 창원에서 오고 이랬는데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다빈이가 죽었어요. 아가씨인데 그 뭐야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제 소파 수술하다가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야, 그 위에 아라가 있었는데 저 아라 저 다빈인데 아라는 이제 학기도 이 무술해가지고 사단인 게 있고 지금 체육관은 관장하고 있고 근데 그건 너무 덩치가 크고 다빈이는 여성스럽게 너무 예쁘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 밑에 동생이 먼저 죽으니까 이게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랬는데 부산교회 식구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받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 그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울음이 딱 그쳤고 슬픔이 그쳤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아쉬운 건 있지만은 전혀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 이야, 이 교회가 말이죠. 이런 죽음으로 죽음을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을 때리잡는 이 현장이란 거죠. 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어떤 죽음이라는 게 몰려오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거야.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일하다 보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그 선포를 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 일어납니다. 이거 이 소리 들으면 이야 뭐 아까 누가 그랬다 그랬지? 3년 동안 신모띠 이야기 때문에 막 듣기 싫다 한 그 중심부 그 형제가 집에서 보고 유창원인데 아 유창아 와 근데 그 바로 집에서 달려왔다는 거는 부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야 그게 하이라이트라는데 우리는 뭐 내가 얼마만큼 헌신 봉사 수고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부활했냐 이거 문제 이거 내가 개판지기도 부활 생명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이거 지금 부활하면 되지 뭐 어제 뭐 개차반 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야 오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노선에서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부활절 맞습니다. 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빠 안녕하세요. 오 네. 기원아. 오 기원아. 네 오빠 저도 회사 다 왔는데 오빠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운명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할렐루야. 알아서 그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그 죽음 안에 내가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겠구나. 그게 그 말씀이 너무 알아지고, 와, 오빠가 참 참 너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멘. 영원히 흙의 자리에 있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내가 이 자리에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 오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기훈아. 야, 기훈아. 기훈아. 네. 아이고, 네 오늘 얼굴이 너무 하나라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영희 오빠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주음이 잘 안 돼가지고 늦게 시작해서 빨리 출근해야 할 사람들도 있고. 오빠, 우리 딸이요. 그거 백석대 됐거든요. 고3인데 대학생. 대학교 경락이 오빠. 경락이 오빠 학과에 됐어요. 최고 대학이다. 성적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락이 오빠한테, 오빠 뭐 공부하고 뭐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오빠가 그 멘토가 돼주세요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애들이 20년 동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얘가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도 싫어하고 그 우리 교회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그 아빠 양식을 먹고 자라서 그랬는데 그 너무 최고의 대학을 간 거예요. 아멘. 교회로만 오면 된다. 딸이 둘인데 큰 애가 이제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작은 애는 아직 고1이라 좀 또 노력해봐야 되는데 교회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애들이 교회로 사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축하해.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얼굴이 반쪽밖에 안 보이노. 얼굴이 반쪽밖에 안 보이노. 네. 아, 지금 다 보인다. 다 보여. 지하 주차장. 다 보여.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래. 기훈이 말대로. 감사합니다, 오빠. 말씀 잘 기훈이 말대로. 세계 명문 대학은 우리 교회 형제들이 있는 학교가 명문대다. 있는 학교가 명문대다. 아멘.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저 이제 회사에 가봐야 돼가지고 끊을게요. 그래. 4년 동안 경락이한테 같이 붙어 있으면은 명품 인생이 되는, 명품 인생. 명품 인생. 명품 인생. 아멘. 아멘입니다. 송 목사님. 송 목사님 얼굴은 나오는데. 예, 예. 이거 잘 들었습니다. 나 어제 저도 늦게 그 최미경 자매님 간증을 듣고 야, 참 실제가 뭐라는 것을 그냥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 생활할 때는 대부분이 그 자살을 했을 경우에 우리들의 생각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을 마쳤기 때문에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는데, 야, 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아, 이게 흙으로 돌아가니까, 원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안에서 부활이 되고, 아,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를 드렸고, 오늘 또 영식 형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참 흙이 무엇인가? 아, 이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들이 시를 하나 보내줬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귀, 송광보. 사람의 귀는 다 다르게 생겨서인지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말로 들린다. 인생의 경험도 다 각각의 것이어서 나의 말이 너에게 가면 나의 말이 아닌 너의 말이 될 뿐이다. 인생은 일평생 자기 말을 알아달라는 투정과도 같은데 문득 한 사람이 나의 말을 알아듣고 나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날에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란 내 귀에 울리는 너의 말이 비로소 나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을 다 살아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 하나 되는 찬란한 눈물이 흐른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 무엇이 들려오는가?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오면 살아난다. 귀를 주신 이가 말씀하시니 나의 말을 버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 아멘, 세 번. 교장 선생님 아멘. 잘 들었습니다. 아, 술래. 안 들리나? 들려. 잘 들려. 아, 화면은 안 켜겠습니다. 아, 사진이 너무 이렇게 저거 해서 사진 안 찍으려고 화면 안 켜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뭐 신경을 쓰는 거지. 아직 덜 죽었어. 그렇고 하여튼 지금 나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민철이 막 지금 막 정신 없이 이제 보내고 이제 들어왔어요. 너무 이렇게 하여튼 목사님 시도 잘 듣었고요. 간증도 잘 듣었고요. 그때 영식이 형제가 저 인천에서 우리 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랬는데 영식 형제가 와가지고
영생은 지금도 그거 필기해 놓은 걸 보니까 롱 라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해놨다고. 그때 나는 그런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말을 할 때 야 이건 또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참 영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삼박하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말씀이지만 그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야 참 우리가 뭐 야 이렇게 쉬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어갔고요. 하여튼 나도 이제 어떻게 미경자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저 목사님이 지금 홍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민철이는 민철이대로 완전하고 어저께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게 탁월하고 이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다 썩을 거잖아요. 뭐 아들도 뭐 자살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슬피 울다가 이렇게 할 텐데 야 모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바꿔서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탁월하다 이건. 야, 그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는 건가? 원 악이 없어진 거, 다시 말하면 죽는 거. 그게 오늘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야, 뭐 너무나 탁월하고 그리고 그 하여튼 그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하여튼 어떤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모든 야 길을 넓혀 놓으시는 이런 나다가 있는 게 완전 대박이네요. 아멘.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고요. 하여튼 너무 행복했네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사람들이 다들 바쁘신 분인데 계시고 헛등 나오세요 복도 없으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제 조금은 격려해야 됩니다. 아, 시간 다 됐냐? 9시 반이 다 되었나. 이 죽음은 그래서 수고했다. 죽음은 먹기만 하면 녹화한 거는 파일 보내주고 예, 해보고 되면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죽음은 그래. 먹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죽음을 먹어야지 내가 연합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한 운명. 이 노선밖에 없습니다. 노선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 먹은 거는 다 종교가 됩니다. 뭐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전부. 그거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 하나가 될지 안 되고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비밀인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날 걸 어떻게 거듭나요?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로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죠.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예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누릴 수 있거든요.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고 그걸 아버지께 돌려드리거든요. 마지막에 죽음에 딱 봉착했을 때 죽밖에 보기 어렵다. 광석이 이렇게 이야기 잘하는데 그거는 자기에게 지금 영광스럽게 한 모든 것을 갖다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우리 아버지께로 왔다는 게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고백을 꼭 해. 우리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간 형제 자매들 보면 다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안 죽고 있어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말이잖아. 그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어. 이게 영생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영식 형제가 친한 친구인데 다 그 말을 이렇게 받아서 좋아하지 못해갖고 그게 조금 아쉽네 보니까 그 말이 제일 우리 교회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그 죽음의 그 중심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 이것이 이제 예수의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이 되고 영식이 복음이 되고 제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된 누가 카더라 방송은 그거는 뭔가 아직도 이렇게 갈팡질팡 하거든요. 내한테 못이 딱 박히면 나는 꼼짝 못 해. 그것밖에 살아낼 게 없어요. 그게 나의 복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세요. 영광스럽게. 얼마나 이 실질적인 이런 삶입니까, 그죠? 우리 송 목사님 늘 이렇게 화면에 흐뭇하게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숙희. 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뭐가 이렇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는 부정이 없는 나라네.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을 뚫고 승리하는 이 나라 너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지금 보니까 이 가룟 유다도 다 새로 해석돼야 되고 우리 이 복음으로. 아멘.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할 인생인 것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떤 부정에서도 다 이렇게 긍정이 나오는 이 긍정적인 세계에 우리가 도달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원한 그분의 형상이고 모양이다. 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인생이 너무 축복입니다. 아, 살아서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지 아,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참빛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축복입니다. 아, 미경 자매를 어제 보니까 너무 놀랍고 아, 예수가 내다. 예수가 나다. 야, 이 죽을 생명을 죽을 사람을 이래 살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빠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운전 중인데 아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이거 시간은 다 됐는데 복덕이가 안 나오네. 복덕이 들어왔나? 아, 제인 누님. 아, 제인 누님 내렸다. 제인 누님 한 말씀 하세요. 듣고 싶어요. 예, 됐어요. 저 지금 이 방이 무슨 방인지 잘 몰라요. 아침에 요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왔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말씀을 얼마 못 들었어요. 끝에 잠깐 그리고 간증하시는 말씀만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방인지 지금 제가 감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사람 방입니다. 사람 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와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 간증도 들었고 아,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말씀 안에 지난번 저 효영 형제님이 그 가을 집회 끝나고 그 가을 성회 끝나고서 첩보 나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편안했거든요. 그분 말씀 안에서 정말 모두가 편안해지셨을 것 같았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 얼굴도 떠오르고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전체 식구들이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왜? 온전한 자기 죽음만 보면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내가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같이 함께 길러가시는 거 누구만 빠지지 않게 한 생명 안에 모두 포함시켜 주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누구 말씀을 들어도 지금은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된 말씀이지 나는 아니고 너는 아니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는 이런 재료 저런 재료가 다 필요하듯이 그곳에 하나를 해도 진짜 그 건축에 조그만 뭐 모퉁이 돌이 돼도 써주실 수만 있으면 그 안에 한 생명이 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건축 안에 포함돼서 같이 산다는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이 지금은 이렇게 이 줌으로 보니까 얼굴도 더러 보고 이렇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굴을 못 봐도 말씀은 듣고 목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렇게라도 소통이 될 수 있었던 게 스카이프 할 때 너무 감사했고 교회 못 가는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건 오직 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만 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를 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울에 종선 누님 들어와 있는데
30분에 다음 사람 또 하나 모아야지. 아홉 시 반에. 지금 연결해서 변경용 오빠. 아. 변경용. 아홉 시 반부터 하구나. 시간이 다 됐다. 뭐 이제 마치게 됐네 그럼. 예.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종순 언니. 네. 아, 종순 들어왔어요? 종순 언니 마이크 켜졌는데 언니 말씀해 보세요. 딴 일 보는 마이크. 딴 일 보는 마이크. 여기 마이크 앞에 없네. 들려 전화 왔으면. 저는 우리 모임도 있어서 나갑니다 먼저. 예예예. 예. 아 언니가 안 들리네. 예. 모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네. 다음 주는 또 금요일이야. 어 다음 주는 금요일. 남규 오빠랑 교대로 해설해. 아 남규 형하고 교대로. 남규 오빠가 안 하는 날 영식이 하니까. 아 오늘도 하루 원영아 고맙다. 감동. 할렐루야. 그냥 저 나가실 분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종료해야 됩니다. 종료합니다. 그, 어, 종료 왜 해? 아, 요다음에 때문에 그렇구나. 요다음에 남수장회가 하시다니까 그거 들어가 하세요. 오케이. 아, 강석이가 안 부르지 참.